축구에 관한 많은 얘기를 볼리TV 구독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많은 구독 바랍니다. 축구 없는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볼리TV 성욱입니다. 유럽 축구가 바이러스에 밀려 쉬어가는 시기입니다. 덕분에 저도 여러분도 축구 보는 재미와는 잠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바쁜 시즌 중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흥민이 왜 토트넘 에이스인가,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손케인 빠진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흥민 잘한다고 하는 거 국뽕 아니야? 허리 안으로 굽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에게 팩트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손흥민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중단 시점의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라운드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리버풀, 맨시티, 레스터, 첼시, 맨유, 울버햄튼, 셰필드, 그리고 토트넘 선입니다. 아, 근데 아스날은 더 미치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자, 표를 보여드리는 건 바이러스 재난으로 연기된 이 시간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그야말로 최악의 분위기였죠. 부상자가 즐비한 상황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팀이 손흥민마저 다치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한국 팬들은 다 외우다시피 한 기록이죠. 손흥민이 빠진 후 토트넘의 성적 무려 1무 5패. 자, 손흥민이 부러진 팔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안겨줬던 에스턴빌라전 이후에 토트넘은 6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경기에서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5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을 홀로 이끌던 손흥민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부상으로 인한 부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 토트넘은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뒤에 FA컵에서 탈락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남은 것은 이제 리그 성적 하나인데 그마저도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였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르면 최소 4위, 아니 못해도 5위는 해야 맨시티가 징계를 받게 되면 챔스 티켓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손 케인 빠진 뒤에 요리스와 베르베인도 부상으로 들락날락하고 시소코도 계속 뛰질 못하고 있고 남아있는 선수들도 죄다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900억 원 넘는 돈을 주고 데리고 온 은돈벨레, 무리뉴 감독한테 공개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남은 경기가 맨유, 웨스트햄, 셰필드, 에버튼 순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대로 계속 시즌이 진행이 됐다면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토트넘이었어요. 일단 재난 덕분에, 뭐 재난 탓에 숨 돌린 틈을 얻게 된 토트넘인데요.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복귀한 상태로 리그가 재개된다면 시즌 막판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당초 이 정도라면 올 시즌 남은 시즌 경기에서 케인이 한 최대 서너 경기 정도, 손흥민은 한두 경기 정도 뛰면 다행인 상황이었는데요. 만일 잔여 일정이 취소가 안 되고 연기가 돼서 그냥 뒤늦게 치러진다면 두 선수가 아예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기의 숫자가 대여섯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9경기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두 선수가 함께 뛴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점 7점 차까지 벌어진 4위 첼시와의 어떤 경쟁도 분명 욕심을 내볼 만합니다. 부상으로 오래 빠져있던 무사 시소코 역시 지금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토트넘이 되겠습니다. 자, 손흥민과 케인 복귀 너무 들뜨는 거 아니냐고, 뭐 지금 토트넘 문제는 골이 아니라 수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둘의 복귀가 수비의 허점을 메우고도 남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손흥민 혼자 하드캐리하면서 5경기 연속골 넣고 승점 계속 쌓아 올릴 때도 토트넘 수비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멀티골로 에스턴빌라 3대2 꺾을 때도 5위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수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요. 4위 첼시하고 승점 1점 차까지 좁혀놨었어요. 손흥민과 케인의 합류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매번 말로만 손흥민 필요하네, 케인 돌아와야 되네 뭐 이런다고 뭐 국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손흥민 과대평가는 어쩌네 뭐 이런 분들, 오늘 제가 스탯으로 팩트로 폭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내친 김에 케인까지 묶어서 손 케인, 이 둘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해왔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선수의 컨비네이션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데스크가 아니라 그냥 손 케인이라고 합시다. 두 선수가 함께 뛸 때 공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게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를 좀 정리한 그런 표입니다. 이제 PA 그래픽에서 만든 표인데요. 자, 보시면 맨 위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있죠. 이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 이후에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뛴
시간 동안 만들어낸 거죠. 12골인데요. 그러니까 이 표에 나온 사람들은 두 선수가 동시에 그라운드에 있을 때, 뭐 교체 이런 거 다 빼고 둘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 나온 골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골로 치면 1.29골입니다. 둘이 경기에 나오면 그라운드에 있는 동안에 무조건 골이 나온다는 거죠. 역대 최고입니다. 1.29골. 2위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하고 사디오 마네 조합인데, 두 선수가 함께 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넣네요. 89골을 넣고 90분당 득점률로 따지면은 해리 케인, 손흥민이 약간 뒤집니다. 그 다음 세르히오 아구에로하고 라임 스털링이 이제 100골을 만들어냈는데 1.22 골이고요. 90분당 티에리 앙리하고 로베르 피레가 이제 득점률 가장 높습니다. 과거에 그 아스날이 무패 우승할 때 주요 공격 콤비였죠. 이 두 선수가 162골, 90분당으로 환산하면 1.21골이라고 하고요. 리버풀 전설적인 콤비인 이제 페르난드 토레스하고 스티븐 제라드는 절대 골수가 좀 많지가 않아서 90분당 득점은 1.13, 전체 81골입니다. 아, 함께 뛴 시간이 5,000분이 넘는 그 듀오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신빙성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어떤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피치 위에 함께 뛰고 있을 때 터진 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영향을 줬던 그런 득점 기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선수라고 어깨를 나란히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맨 위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 선수 정말 뭐 대단합니다. 자랑스럽고요. 다음은 이 둘이 뛸 때와 뛰지 않을 때의 토트넘 성적을 비교해 볼 건데요.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의 성적만으로 일단 살펴봤습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한 뒤에 토트넘은 지금까지 모두 26경기를 치렀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의 출전 여부에 따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뛰면 5승 2패. 둘 다 빠졌을 때는 둘이 없으면 1무 5패네요. 손흥민이 뛰지 않고 케인만 뛸 때는 1승 1무 1패였고, 손흥민이 뛰고 케인이 없을 때는 이제 5승 3무 2패입니다. 합하면 손흥민이 뛸 때 10승 3무 4패, 케인이 뛸 때 6승 1무 3패. 확실히 무리뉴 감독 전체 성적보다는 좀 높은 그런 순위를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팀이 정말 폭삭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뭐 두 선수의 비중을 뭐 따지기에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성적만 가지고 하는 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6경기밖에 안 되고 또 두 선수의 비상 시기가 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까지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데뷔전을 치는 게 이제 2015년 9월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그 뒤로 이제 4년 반 정도 두 선수가 모두 출전하지 않았을 때 토트넘 선수가 어땠을까? 이 기록이 굉장히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마침 스카이 스포츠에서 예전에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 최근 결과를 제가 추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둘 다 빠졌을 때 토트넘의 성적 12경기가 있었는데요. 승리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19년 1월달 이제 프리미어리그 풀럼 원정 경기 때 2대1로 승리했던 게 딱 한 번 유일한 승리였고요. 와, 처참하네요. 근데 나머지 11경기에서는 2무 9패입니다. 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성적표가 나왔어요. 비긴 것도 지지난주 번리전 포함해야 딱 두 번밖에 안 될 만큼 정말 뭐 패로 이어지는 그런 기록인데, 더 인상적인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동시에 빠진 경기에서 토트넘이 한 번도 무실점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두 선수가 공격수이긴 합니다만 케인도 마찬가지고 손흥민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정도 1차적인 수비 가담, 손흥민은 뭐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정말 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하면서 수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는 이 둘을 대체하는 선수들의 어떤 수비적인 그 기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가치가 기록으로 입증이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2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되는데 그 3경기에 모두 풀타임으로 뛴 선수가 3명밖에 없습니다. 2명은 센터백 콤비인 알더베르트하고 산체스고요. 나머지 1명이 바로 누구냐?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거의 뭐 무리뉴 감독이 윙백화 시켰다는 비판 아닌 비판까지 할 만큼 많이 뛰었잖아요. 이제 그런 활동력이 이런데 좀 드러나는 거죠. 16라운드 번리전, 23라운드 와포드전, 25라운드 맨시티전 3경기 무실점인데 이 3경기 모두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었고요. 이 중 2경기에서는 이제 득점까지 했습니다. 골뿐만 아니라 수비 가담까지 영리하게 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더는 부인할 수가 없게 하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뒤에 토트넘은 6경기에서 4경기 전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 5골 11실점. 골은 줄었고 실점 늘었죠.
이쯤 되면 케인과 손흥민, 특히 그간 간과되던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더는 외면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케인이야 줄곧 각광받고 또 잉글랜드 자국 국가대표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인정 많이 받았어요. 손흥민 그러지 못했잖아요. 뭐 지난 시즌에는 물론 뭐 그 발롱도르 실후보까지 올라가면서 뭐 많이 인정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특히 국내에 예, 좀 인정하지 않는 시선들이 있는데 퇴장권으로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까워요. 토트넘 골수 팬들은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 팬들이 많이 거론하는 이 표를 한번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제 거론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2018-19 시즌, 지난 시즌이죠. 손흥민 선수 주요 통계인데요. 한 시즌에 무려 78경기를 뛰었습니다. 대표팀까지 포함을 해서. 그중 72%는 5일도 못 쉬고 뛴 경기들입니다. 정말 네, 겨울 쉬기도 없었죠. 여름에도 아시안게임 뛰느라고 뭐 20일밖에 못 쉬었고 비행기 11만 킬로미터 넘게 탄 거.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 가는 게 워낙 머니까 우린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해도 뭐 예, 꽤 되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가 봐요. 예. 이렇게 뛰면서도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공격 포인트를 30개나 기록을 했으니까 토트넘 팬이라면 미워할 수가 없는 선수죠. 어딘가는 안티는 있겠지만 진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절대 무시 안 한다는 거. 오히려 안티는 국내에도 많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선수를 너무 칭찬하면 국뽕이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는 뭐 그런 건가? 네, 아무튼 팀 내 기여도가 큰 이 두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토트넘 남은 시즌 뭐 재개된다고 봤을 때 4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무리뉴 감독이 질 때마다 인터뷰에서 리버풀의 살라만에 빠지면 잘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어떤 팀도 에이스 공격수를 둘이나 빼고서도 성적 유지하는 팀 없습니다. 뭐 물론 뭐 그 어떤 팀도 토트넘처럼 백업 스트라이커 하나 없이 시즌을 운영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요즘 또 로셀소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최근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도 다시 이제 복귀를 했던데 로셀소가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다시 손흥민 케인 합류해서 데스크는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공격 조합으로서 알리도 좀 쉬는 동안에 좀 컨디션 되찾고요. 4위 경쟁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바싹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직 리그 재개 여부조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둘의 복귀를 예상하는 것은 분명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손흥민이 오랫동안 빠져있고 또 당분간 유럽 축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간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가치 또 토트넘 내에서의 어떤 그 입지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일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네, 늘 그렇듯 구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